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대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여러분 화성에 있는 힐다역입니다. 창 고급 창하고 금 창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께 세트를 아주 착하게 드리는 그 농원인데요. 이것은요 키핑도 하시지만 두들레야 그리고 고급 창금까지 해갖고 번식을 시키셔서 이렇게 키우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요. 가격도 너무너무 좋고요. 품종도 완전 고급으로 해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오래 키운 빛감도 너무너무 예쁜 다육들로 이렇게 모아서 해주셨어요. 보통 다 7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구성은 7종이고요. 가격은 95,000원에 드릴 겁니다. 어떤 아가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창들이 들어가는지 같이 보도록 해요. 번호 선택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1번부터 지금 30번까지, 저기 끝에까지, 둘이 한 30번까지 될 것 같아요. 번호당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그 세트가 나가면 여러분 이제 구매하실 수 없는데요. 품종 보시면서 사이즈는 제가 자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재워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아마 한 시간 넘게 영상을 찍어야 돼서 제가 어떤 풀분에 들어가 있는지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사이즈를 그 직감하시고 예감하시면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문자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번부터 고급으로 해갖고 완전 대박이에요. 도감마리아에서 창금까지 해서 다 들어가고요. 인대한 바솥, 뭐 품종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좋은 품종으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확인하시고 구매 원하시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방문도 가능해요. 여러분 오셔서 고르셔도 되십니다. 1번 보여드릴게요. 먼저요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여기 에노스 노란 창이에요. 에노스 노란 창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지금 요 15cm 풀분인데 이만큼 담겨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6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6에서 7cm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빛감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에노스 노란 창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이 이렇게 큰 덩치가 크죠. 이렇게 보세요. 색깔도 많이 올라왔고요. 오래된 묵둥이 창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굴도 하나 더 있고요. 이것도 15cm 정도 되는 풀분이에요. 이게 여기에 몬스터 마리아가 들어가요. 몬스터 옆으로 꼬인 생장점 아시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꼬였거든요. 몬스터 마리아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0cm 훌쩍 넘는 이게 지금 14cm 정도 되는 풀분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넘었잖아요. 그러면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색깔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몬스터 마리아도 가격대 있는 거고요.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14cm 정도 되는 풀분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환엽이고요. 짙은 라인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흥진이 오페라 들어가고요. 시크라인이 사이즈가 큰 이 아이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풀분이요 제가 재봤는데 14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5cm가 넘는 거예요. 왜냐면 넘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크라인 여러분 이렇게 생긴 창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수정이 엄청 큽니다. 자수정이 이렇게 큰데요. 이것도 17cm 정도 되더라고요. 요것도 14cm, 요 풀분이 1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훨씬 더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요. 얼굴 보시면 이렇게 쌍두로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색 금이 들어가요. 대박이죠 여러분. 금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15cm 정도 되는 원형 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금 요거 하나로 가격이 끝날 것 같아요. 진짜로 완전 좋은 색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상처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서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7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가격은요 이렇게 고급 품종으로 해서 1번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95,000원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여드릴게요. 2번도 마리아 금이 들어갑니다. 금줄 나온 거 보이시죠? 금줄 보세요.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14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사이즈가 한 10cm는 넘을 것 같아요. 그쵸? 10cm 넘을 것 같고 이건 캘리포니아인데 빨갛게 물 들어오는 창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사이즈가 10cm가 넘습니다. 여러분 물 들어오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거든요. 묵둥이에요. 다 오래 키운 창들이라서 애기들 아닙니다. 여러분 데려가셔서 이제 창분 구매하시거나 있는 거에다가 심으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레드 와인인데 아까 보셨죠? 레드 와인 완전 빨갛게 진한 핑크로 물 들어온 거 보셨죠? 이것도 10cm 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보시고요. 요거 레드 와인도 여러분 들어가고요. 2번 세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크 라인은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와, 많죠? 군생이죠? 요것도 들어갑니다. 요것도 지금 14cm 되는 풀분이니까 이것도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크겠죠? 그러면 15cm 제가 다시 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재니까 여기 지금 0부터 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14cm네요. 14cm 정정할게요. 14cm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샤겔 사갈입니다. 샤갈인데요. 요것도 노랗게 지금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요런 거는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얼굴 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들어가고요. 동백 아가씨가 너무너무 특이하고 예뻐요. 완전 이거 보세요. 와, 통통하고 그 가운데부터 이렇게 굳어지는데 이것도 흑장미처럼 비슷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런 거는 넓은 거는 이제 하얗돼서 갈 거고 이마크 가운데만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쁘겠죠? 동백 아가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르네라는 창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보세요. 이런 얼굴입니다. 꽃처럼 이렇게 활짝 펴진 듯한 느낌인데 손톱끝 빨갛게 물 들어져 있고요. 묵둥이고요. 이 아이도 르네입니다. 사이즈 볼까요? 이 아이도 사이즈 제가 발을 다 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는 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13cm 나오거든요. 이게 14cm 풀분이 맞고요. 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가 가장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재면은 14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사이즈가 여러분 제가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대충 어떤 사이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2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여드릴게요. 디스커버리 철화입니다. 이것도 14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만큼 되어 있어요. 얼굴 보시고요. 앙코르가 들어가는데요. 창이 큽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것도 15cm 정도 될 것 같고요. 앙코르 이것도 가격대 있는 아가입니다. 품종이고요. 전체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면 이것도 14에서 15cm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로라쿨렌이 이렇게 좋은 사이즈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거 하나로 가격 끝나는데요. 로라쿨렌도 가격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쌉니다. 로라클론이 이렇게 12cm 펴진 것까지 하면 한 13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볼게요. 예, 13cm 되죠? 요거 빨갛게 물이 들어간 로라클론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고급이고요. 그 다음에 환엽 몰트비 금인데요. 환엽 몰트비 금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여기 금 반짝반짝 살반짝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고요. 환엽이고요.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한 9에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톰스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지금 완전 진한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와, 얼굴도 너무 이쁘죠. 요것도 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톰스텔 마리아 가격대 있는 거고요. 여기 앙코르도 그렇고요. 다 로라클론 대박이죠. 지금 한 세트 가격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 품종으로. 그 다음에 중투 마리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힘줄같이 하얗게 뭐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에노스 노란 창에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으로 해갖고 여러분 세트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가가멜 금이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이뻐갖고 이게 지금 6cm, 6에서 7cm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통통하고요. 입장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작아도 너무 이쁘고요. 티탄 금 들어갑니다. 티탄 금입니다. 여기 자구 하나 뿅뿅 나오고 있고요. 10cm 정도 되고 사이즈 보시면 10cm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디올이 있는데 이거는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창인데요.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요. 보시면 이것도 끝에서 끝에까지 재니까 13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레이드 디올 이번 몇 번이죠? 4번에서 들어가 있고요. 레드시도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수영이 비틀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주시면 금방 올바르게 나올 거고요. 빛감도 너무 예쁘잖아요. 묵은둥입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 노란 창에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냐라는 창. 와, 이거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한참 쳐다봤는데 완전 이뻐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10cm 정도 됩니다. 가운데 보세요. 완전 이쁘죠? 무슨 보석 같죠? 보석같이 이렇게 예쁜 페냐가 들어가고 스키나 빨갛게 물들어오는 스키나거든요. 이것도 사이즈 좋습니다. 10cm가 아주 넘습니다. 아주 넘는 그런 세트로 해서 여기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4번 세트고요. 제가 가가멜 금을 여기 샘플로 봤다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크는 아이예요. 가가멜 금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렇게 돼서 이건 몇 번이냐면 4번 세트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입니다. 5번은요. 고급으로 해서 여러분 고급 창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한두 개씩 가격은 하나 가격이 끝나는 세트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디스커버리 철화입니다.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사이즈가 14cm니까 이 정도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보스 금입니다. 요거 보시면 라인 그려져 있고요. 요것도 가격도 있어요. 여러분 굳혀보세요. 너무 이쁜 스타보스 금이고요.
블랙마리아 금무지입니다. 여기는 얼굴이 세 개 달려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요. 너무 색깔 이쁘죠. 완전 이쁘죠. 블랙마리아 금무지입니다.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금무지고요. 블랙마리아고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그 다음에 황진이 오페라도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요. 색깔. 와, 이거 보세요. 진한 라인 보세요. 너무 이뻐요. 요것도 지금 14cm 모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지금 2cm 정도 빼면 한 12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진이 오페라 이렇게 묵은둥이 들어가고요. 와, 여기는 마리에다가 고급으로 해갖고 완전 마리에다 가격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요. 가격도 있는 거거든요. 마리에다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환수봉황 여기도 기대 있죠? 양쪽으로 두 개 있어요. 이거 딱 잘라갖고 반으로 나눠서 심어도 되거든요. 요것도 전체 사이즈는 보니까 한 3c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지름을 쟀을 때요. 그리고 피닉스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굉장히 묵은 아이입니다. 이것도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10cm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5번으로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여드릴게요. 스터닝이 들어갑니다. 스터닝. 이렇게 지금. 1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지금 물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전체 라인보다는 입장이 좀 노랗게 변하면서 꼭지점 빨갛게 찍어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탄금은 아까도 있었잖아요. 티탄금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보시면 노랗게 지금 금빛이 있어요. 티탄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몰트비금. 여기는 금이 금 들어간 이름이 맞네요. 몰트비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고요. 산발적으로 반짝반짝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10cm 넘습니다. 시크라인도 아까 얼굴 많은 시크라인 보셨죠? 이거는 얼굴 3도 있는데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이것도 14cm 정도 되는 이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마리아. 호주마리아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는데 여기 자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자구가 다 있고요. 와, 맑은 빨강인데 너무 이쁘죠? 이것도 10cm 넘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톰스틸마리아가 와, 이렇게 진한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아이도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톰스틸마리아도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묵둥이입니다. 다 묵은둥이고요. 인디안 마손. 와, 대박입니다. 인디안 마손 놓고 이 정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정도 해야지 사거든요. 요거 빛감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핑크핑크하게 올라왔던 건 정말 오래 키웠고요. 묵은둥이라는 겁니다. 요거 인디안 마손까지 해갖고 이렇게 구성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6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입니다. 원종마리아 철화가 들어가네요. 와, 원종마리아가요 이렇게 지금 빛감 보세요. 얼굴 그 수영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밝은 빨강으로 라인을 그려주지만 원종마리아 철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제 검정색, 블랙색 가깝게 물이 드는 그런 라인을 그려주는 철화 원종마리아도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붉게 라인을 그려주는 원종마리아 철화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전체 사이즈 10cm 넘어요, 여러분. 이게 풀분이 1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요 정도 차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베리 있는데요. 사이즈가 좋은 군생이 들어갑니다. 미국 베리입니다. 자구들이 다 옆에서 한 개, 둘, 넷, 여섯 개 나오고 있죠. 요거 미국 벨 들어가고요. 와, 여기는 금이 들어가네요. 마리아 금. 대박입니다. 요거 하나로 끝나는 세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 10cm 넘고요. 마리아 금입니다. 러스네일이 물 들어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제가 봤거든요. 묵둥이들 봤는데 너무 이쁜 러스네일. 가격도 있습니다. 이것도 10cm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제프리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온 제프리가 들어갑니다.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묵은둥이 제프리 이것도 10cm 넘고요. 에너스 노란 창이 여기 자구가 하나 달려있는 양쪽으로 달려있나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10cm 정도 되는 에노스 노란 창 들어가고요. 와, 원종 마순이 여기도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입장 보시고, 통통이 환엽 보시고요. 이렇게. 와, 여기는 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몇 번이냐면 7번으로 해서 여러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핫세이가 들어가는데 여기 두드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두드리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목대 보세요. 굉장히 굵습니다. 핫세이. 이것만 해도 사장님께서 몇만 원 한다고 했거든요. 핫세이 여러분 요거는 8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감마리아가 와 대박이죠. 도감마리아 이것만 해도 진짜 5만원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세트 가격 정말 저렴하게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와 대박이죠. 도감마리아가 여기 들어갔고요. 요것도 사이즈 10cm 넘습니다. 블루드래곤 묵둥이가 있는데 쌍두입니다. 얼굴 보시고 환엽 보시고요. 손톱끝 모양 보시고요. 굉장히 오래 키운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쌍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금이 있습니다. 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여기 금 마리아 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전체 사이즈 10cm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키가 있습니다. 입장이 좀 약간 길쭉하거든요. 마리아 금 들어갔고요. 여기도 원종 마리아 철화가 이렇게 수영이 예쁜 화가로 들어가네요. 이것도 한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 이쁘죠. 원종 마리아 철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들어가고요. 가격대 있는 원종 마리아 철화고요.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라베스크가 이것도 한 9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재볼까요? 재 맞는지 제 말이. 그쵸? 9cm죠? 정확합니다. 9cm입니다, 여러분. 아라베스크.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 노란창이 사이즈가 좋은 에노스 노란창으로 해서 요게 들어가는데 군생이에요. 자구들이 옆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에도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10cm 넘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8번으로 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입니다. 와, 잔다르크가 완전 사이즈가 좋은 걸로 들어가는데요. 잔다르크 보여드릴게요. 끝에서 끝에부터 재야 되니까 이렇게 될 채거든요. 와, 이게 끝에서 끝까지 재니까 사이즈가 겁나게 나오네요. 18cm나 나오는데 입장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받아보면 정말 예쁘고요. 크고 입장 색깔 보세요. 굉장히 오래 키운 잔다르크가 여기 9번 세트에 들어가고요. 셀브루가 이렇게 입장이 이뻐요. 보세요. 환엽이고요.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통통하고 손톱끝도 너무 예쁘게 지금 색깔을 내고 있죠. 요거 들어가고 스타보스 금이 여기 색깔이 완전 빨갛게 다 올라왔습니다. 스타보스 금입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즈로 가고요. 스타보스 금도 여기 세트에 들어가고요. 와, 마제스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통통해요.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햇볕 보고 바람 잘 벗고 좀 영양제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는데요. 이건 이제 길쭉하게 들면서 손톱구치 예술이잖아요. 마제스타 철화가 철화죠. 여기 너무 이쁜데요. 마제스타 철화면 엄청 가격이 있는 건데요. 마제스타 들어가고요. 스페인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연두 그 옥빛으로 해서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손톱구스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올 거고 사이즈는 이것도 8-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홍연등 마리아 이것도 금이라고 했어요. 산발적인 금 있다고 했는데 여기 군생 자구 하나 있고요. 홍연등 마리아 금이라고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장님께서 마리아 금기가 있대요. 이게 얼굴에 산발적인 금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통통이고 환엽이고요. 물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오래 키운 거고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홍연등 마리아 여기도 10cm 넘는 군생으로 쌍두입니다. 밑에 자구 하나 나왔죠.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비앙 로즈 아시죠, 여러분? 까맣게 물이 들어오는 까망이입니다. 까망이 이거는 한 1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끝에서 끝에까지 재니까 사이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니까 10cm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재냐면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 끝까지 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라비앙 로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9번입니다. 9번. 9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요. 황진이 오페라가 아주 사이즈가 좋은 아가 묵둥이가 들어가는데 요거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18cm 정도 나오죠. 18?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16cm 정도 나오네요. 16cm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얼굴이고 환엽이고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검붉은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종마리아 철화가 이건 사이즈가 완전 큰데요. 물은 좀 덜 들어왔지만 사이즈가 너무 좋은 원종마리아 철화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13cm가 되는 풀무늬거든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피마리아 금입니다. 호피마리아 금. 이거는 한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옆에 물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레드와인이 와, 사이즈가 완전 좋은 걸 들어와. 이것만 해도 3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와, 대박이죠. 여기도 사이즈가 완전 좋고요. 이거하고 이거 황진이 오페라 원종 마리아 와, 넘칩니다. 세트 가격이 완전 대박이죠. 이것도 15, 16 정도 나오거든요. 레드와인 여러분 물 들어주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너무 예쁘거든요. 골드마리아가 완전 묵은둥이 이게 보세요. 노랗게 맑게 입장을 지금 색을 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이건 한 6cm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피멍 마리아가 있는데 피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피멍이 다 있죠. 요것도 한 제가 할 때는 전체 끝에서 여기까지 되니까 한 7에서 8cm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마왕도 여기도 이제 굳어져 있어요. 다 굳어져 있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고 통통하고 살이 쪄 있습니다. 이것도 8cm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아 보여도 8cm입니다. 이렇게 갖고 여기 금까지 해서 완전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입니다. 여기는요. 미국 마리아가 사이즈가 아주 좋은 걸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여기서 보면 15, 6cm.
대충 쟤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미국 마리아 얼굴 보시고요. 여기 자구 하나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톰스텔 마리아가 빛감이 너무 예쁘죠. 이건 한 10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얼굴 보시고 라인 보시고 입장 상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탈리라는 아기인데요. 와, 이것도 물듬이 너무 예쁜데 자구가 막 다 여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핑크핑크하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 키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나탈리라는 아이고요. 다육이고 레이디 디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핑크빛하고 보랏빛하고 이렇게 섞인 듯한 물듬으로 오는데요.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11-12cm 정도 나오죠. 요거 보시고요. 외모 보시고요. 레이디 디올입니다. 그다음 레드 스핀 철화라는 여기 보세요. 철화죠. 레드 스핀 철화입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지금 13cm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한 12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요. 그 다음에 라테일이 있습니다. 라테일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레이 색인데 나중에는 이게 붉은빛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라테일은 이런 얼굴로 들으면서 노랗게 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11번 세트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여드립니다. 12번 하렌이 들어갑니다. 하렌. 사이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요. 10cm 조금 안 될지 싶어요. 근데 키가 있습니다. 키가 묵은둥입니다. 통통하고 살이 엄청 쪄 있고요. 블랙 마리아 금. 블랙 마리아, 마리아 금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입장에 금, 이렇게 금줄이 있는 거 보이시죠? 블랙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는 10cm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것도 가격대가 있죠. 그 다음에 원종 몰개인 금 무지입니다. 원종 몰개인. 이것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재니까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재니까. 요거 금 무지는 요거는 얼마냐. 요거는 8-9cm. 블랙 마리아 금 8-9cm 정도 되고요. 와, 여기 곰마리아가 들어가는데요. 색깔 너무 예쁘고 통통하죠? 요런 거는요. 얼마, 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테일 군생이 이렇게 사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황진이 오페라. 와, 대박이죠. 사이즈가 이거 엄청 크죠. 딱 봐도 커 보이죠. 이거는 19cm 정도 나오는데요. 맞죠. 19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까 18cm라고 할게요.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얼굴 보세요. 엄청 크죠. 크고 라인 짙고 사이즈 보셨죠. 그렇게 잽니다. 그 다음에 레드 티아라도 이거 고가라고 하셨거든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세요. 물듬 들어온 거 보시고 입장 라인 보시고 색깔이 와, 이거 너무 예쁜데 가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한 1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세트에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얘기니까 작년만 해도 그렇게 나갔는데요. 올해는 또 가격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트로 마련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2번입니다. 12번이고요. 그다음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입니다. 요거 뭐냐면 긴입적성 묵둥이가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진하게 올라오겠죠. 묵둥이 목대 보세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긴입적성이 여기 들어가고요. 원종 배션 금입니다. 여기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구가 막 나오고 있고 양쪽에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격대 이것도 있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고 와, 여기는 말간이 들어가네요. 대박이죠. 말간이 이렇게 얼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핑크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간 들어가고요. 피멍 마리아. 피멍 마리아 사이즈 좋고 물든 보시고요. 묵은둥이고요. 여기 상처도 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손톱끝 보시고요. 너무 이쁘죠. 피멍 마리아 들어가고요. 요거는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이건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거 10cm 안 됩니다. 그치만 굉장히 짱짱하고 예쁘게 다져진 빛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왔죠. 요거 들어가고요. 곰마리아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물듬은 좀 드리지만 이 아이도 고급입니다. 완전 가격이 있는 그런 아가고요. 그 다음에 톰슨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톰슨은 이런 외모를 지니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 보여드리면 톰슨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름은 높이는 이렇게 크고요. 요것도 역시 끝에서 끝까지 재보면 요건 8cm 정도, 요거 향진이 오페라 이런 거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긴입적성까지 해서요. 이렇게 1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입니다. 킹 제우스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나가고요. 라인 보시고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10cm 넘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킹 제우스 들어가고요. 여기도 원종 머리예요. 철화가 전체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꼬여갖고 이것도 15cm가 넘어요. 사이즈 좋죠. 원종 머리야 철화 하나로 끝나는 가격인데요. 그리고 폰타나, 와 폰타나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10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머스탱, 와 머스탱도 들어가네요. 빛감 너무 예쁘죠. 폰타나 너무 예뻐요. 빨갛게 이렇게 물 들어져 있고 머스탱도 너무 예뻐요. 지금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손톱 끝과 라인 보셔요. 보시고요. 와 여기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대박입니다. 10cm가 넘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여기 딱 들어앉아 있네요. 와 이것도 가격 끝나죠? 끝납니다. 그 다음 금까지 들어갔어요. 와 대박이에요. 여기 물렉 마리아 금, 곰 마리아까지. 와 이거는 더 말할 이유가 없네요. 너무너무 착하게 고품종 좋은 아가들로 해서 다육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시면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 두 개는 나오고요. 이렇게 품종이 아주 고급으로 해갖고 굉장히 귀여운 품종으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가격은 똑같은 동일 가격입니다. 요거는 14번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은 스타부스 금이, 와 대박 이렇게 커요. 완전 크죠. 스타부스 금 사이즈 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18cm 정도 나오네요. 스타부스 금 대박이죠. 이렇게 이쁘고 빨갛게 물이 들어온 스타부스 금 들어가고요. 여기는 알비플로라 이렇게 묵은둥이 두드리 하나 이렇게 딱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홍연등 말이야 오고 보세요. 입장하고 손톱금 모양 빨갛게 물 들어온 거 보시고요. 사이즈 이것도 10cm 넘습니다. 도감마리아가, 와 도감마리아가 가격대 아직도 있잖아요. 요거 사이즈를 재드리면 도감마리아 들어가는데 8cm 정도 나오네요. 요거 도감마리아 묵은둥이 작아도 완전히 다져진 묵은둥이입니다. 수정철화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네요. 와 대박이다. 수정철화 완전 이쁜데요. 수정철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린스 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붉은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린스 요것도 10cm 정도 좀 넘을 것 같은데 느낌이 끝에서 끝까지 됩니다. 여기 11cm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마린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크 파멜라 여러분 요거 양쪽으로 이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1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몇 번이냐면 여러분 15번으로 해서 여기 두드리 아이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입니다. 16번도 여기 두드리 핫세이가 이렇게 묵은둥이 꿀벅지 아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창금, 와 금이다. 금입니다. 요거 금 말에 뭐예요. 가격 하나로 끝나죠. 요것도 10cm 넘는 창금이 들어가고요. 와 이거는 스타부스 금인데 군생이에요. 와 환엽이고 입장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스타부스 금 요거 지금 15cm 풀분이니까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엠보, 와 대박이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환엽하고 얼굴 색깔 들어온 거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프랭크 엠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킨토스인데요. 색깔 보세요. 막 너무 많이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잠깐만요. 사이즈 8, 9cm 정도 프랭크 엠보 이거 쟀습니다. 9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킨토스입니다. 이거는 10cm 나올 것 같아요. 입장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요. 황진요페라, 와 수영이 너무 멋지죠. 요거는 10cm 넘습니다. 빛감이 너무 예술적으로 아주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묵은둥이 황진요페라 들어가고요. 한스 봉황이 이렇게 이런 얼굴로 들어갑니다. 봉황필이 나겠죠. 이거는 이름값 하겠죠. 요거 초록색이 좀 많지만 요것도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 다육이도 한스 봉황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는 16번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곰마리아가 사이즈가 완전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보면 13-14cm 정도 되거든요. 얼굴 필 보시고요. 와 곰마리아 대박이죠. 곰마리아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그 입장이 요거 들어가고요. 창금, 와 창금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금이 있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금 여기가 여기 9cm 정도 나오네요. 금입니다. 군색. 자구도 하나 있는 거죠. 와 대박이죠. 요거 하나로 끝나는 가격 같고요. 그 다음에 황진요페라가 기댔어요. 이것도 잘라갖고 다시 심어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키우셔도 돼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황진요페라고요. 뒤집어진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종 몰게인 금무지입니다. 원종 몰게인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다육이거든요. 요것도 10cm 정도 나오네요. 이거 보세요. 원종 무지 금입니다. 몰게인 요거 들어가고요. 피닉스도 사이즈 좋죠. 딱 보기에도 좋죠. 요런 아이 피닉스도 오늘 여기 17번에 들어가고요. 톰슨입니다. 톰슨 마리아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것도 10cm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 노란창인데 군생이 들어가요. 군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에노스 노란창입니다. 군생이고요. 이렇게 갖고 사이즈가 여기 거의 10cm가 다 이렇게 넘잖아요. 이렇게 사이즈 곰마리아로 하나로 끝나는 구성이죠. 요거는 17번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8번 보여드릴게요. 에노스 노란창이 꽃대를 이렇게 예쁘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네요. 에노스 노란창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킹스웨이 라인, 빨갛게 라인 그려졌어요. 통통하고요. 산발적인 뭐 펄감이 막 있어요. 빨갛게 반짝반짝 빛나고요. 와, 블랙마리아금이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블랙마리아금이 몇 cm일까요? 이것도 10cm 훌쩍 넘는 그런 사이즈고요. 금빛 금줄 나온 거 보이시죠? 블랙마리아 금. 요거 멋진아가 들어가고요. 황진이 오페라 보세요. 와, 여기도 얼굴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아주 좋고요. 티탄 금인데 빛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티탄 금입니다. 주황색인데 완전 이쁘게 고급지게 들어오는 거구나. 저도 처음 봤어요. 물 들어온 거 티탄 금은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들어갑니다. 전체 사이즈가 10cm가 넘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와, 그리고 하렌이 이렇게 예뻐요. 빛감 보시고 라인 보세요. 라인, 짙은 라인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와, 주피터입니다. 오리지널 주피터인데요. 와, 이것도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이것도 9cm 정도 나오는데요. 와, 주피터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온 거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주피터까지 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요거는 18번으로 해서 모두 동일 세트 가격 95,000원이죠. 그 다음에 19번 보여드릴게요. 먼디 스페셜입니다. 먼디 스페셜 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사두 군생이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스타보스금이 여기도 아주 가격대가 있는 스타보스금. 10cm가 훌쩍 넘죠. 12, 3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엽, 연꽃. 연꽃 말이야. 환엽, 환엽입니다. 이것도 10cm 정도 될 것 같죠?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모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얼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좌우로 해갖고 위에 밑에서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10cm 넘습니다. 돌기마리아 금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보시면 전체 사이즈가 짱짱이 굳어져 있어요. 무거워져 있거든요. 이거 전체 사이즈 10cm, 9에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 키가 있고요.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너무 이쁜데요. 환엽 곰마리아가 완전 쌍드로 얼굴이 이렇게 통통할 수가. 세상에, 전체 사이즈는 13-14cm 정도 돼 보이는데, 와, 대박이죠. 이거 하나로 끝나고요. 스타보스금 들어갔고요. 먼디 스페셜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마린스까지, 마린스는 제가 지나가 7번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까지 있어요. 요거까지 있습니다. 12c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19번이에요 19번 세트는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릴게요. 피델리오 갑니다. 피델리오. 와, 이것도 사이즈가 대박이죠. 13cm네요. 와, 대박이에요. 13cm 피델리오 보시고요. 와, 마리아 금이 여기 자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 금입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안 나왔나요? 자구 한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 사이즈 이렇게 지름으로 재보면, 큰 쪽으로 재보면 10cm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진이 오페라. 이렇게 검정, 검붉은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황진이 오페라가요. 요것도 11-12cm 정도 되거든요.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종 몰개인 금뮤지인데, 와, 사이즈가 대박이죠. 너무 예뻐요. 이거는 12cm 정도 나오고요. 와, 금무지입니다. 금무지 원종 몰개인이고요. 칼리 오페라는 다육이에요. 여기는 쌍두입니다. 여기 자구가, 군생이네. 자구가 나오죠. 자구 나옵니다. 또 전체 사이즈 10cm 넘고요. 이런 얼굴을 가졌고요. 마린스도 보여드렸죠. 마린스 이런 얼굴, 양쪽으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와이즈 번, 블루 와이즈 번입니다. 블루 와이번, 블루 와이번 같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사이즈 재보니까 8cm 정도 나오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루 와이번까지 해갖고 요거는 20번이에요. 20번이고요. 그 다음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입니다. 원종 배션 금인데 이렇게 군생이에요. 얼굴이 자구들이 막 양쪽으로 다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쪽은 없나요? 뒤쪽으로는 안 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원종 베이션 금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요거 들어가고요. 카타리시스, 와, 이쁘다. 꽃보다 더 이뻐요. 요것도 12cm 나오거든요. 요거 보세요. 얼굴. 와, 대박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도감마리아, 아주 고가의 도감마리아가 여기도 들어가고요. 요것도 8-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라베스크 옆에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있나요? 자구 한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10cm 넘는 아라베스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죠. 12cm죠? 요거 들어가고요. 원종 물개인 금무지입니다. 이것도 10cm 넘을 것 같아요. 요 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환엽 곰마리아가, 와, 환엽 완전 통통하고 피멍 들어온 게 너무 매력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재면 이것도 몇 cm? 10cm 정도 되죠. 여기 10cm 정도 되네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환엽 곰마리아까지, 그리고 한스봉황도 여기 들어가네요. 이것도 10cm 물론 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이냐면 여러분 2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러스트 네일이 대박이다. 완전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걸로 들어가요. 이거 15, 16cm 정도 되거든요. 대품입니다. 이 정도로 물들음 너무 예쁜 러스트 네일이 이렇게 큰 대품으로 들어가고,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5만원,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큰 거는.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가, 요새 아라베스크가 눈에 안 보이던데 여기가 있네요. 옛날 다육들이 여기도 많아요. 힐다육도 초창기 마리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이쁜 아가들만 추려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번식을 시켜놓으시는 거. 와, 핑크 다이아가 너무 이뻐요. 색깔 보세요. 완전 신비스럽습니다. 이것도 9에서 10cm 정도 나오거든요. 통통하고요. 환엽이고요. 핑크 다이아 들어가고요.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이거 보세요. 황진이 오페라. 여기도 보면 10cm 넘어요. 조금 넘습니다. 황진이 오페라 들어가고요. 돌기 마리아 금이. 와, 대박이죠. 너무 이쁘죠. 통통. 묵둥이 여기도 7cm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입장 보세요. 너무 이쁘죠. 블랙 마리아 금 무지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사이즈 이 정도고요. 여기 금줄 있고요. 블랙 마리아 금 무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철아 마지막으로 이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수정철아죠. 이것도 전체 사이즈 보여드리면 한 7에서 8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요거는 22번입니다 여러분. 2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건 한정 특가입니다 여러분. 제클린이 들어갔어요. 제클린 세트입니다 여러분. 요거 10개 정도에 드릴 수 있대요. 근데 대박인 거는 요게 제클린이 너무 이쁘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고급이고 몸값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이거 한 6cm 정도 나와요 지금 자료 재보니까. 근데 이 제클린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티탄 금도 들어가고요. 사이즈 이것도 10cm 안 되고요. 호주 헬리아는 10cm 돼요. 호주 헬리아 들어가고요. 묵은둥입니다. 라비앙 로즈가 이 정도 한 6cm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몰트비 금도 넣고요. 여기 자국 하나 다 왔네요. 여기는요. 파인 로즈가 이렇게 예쁜 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밭에 보니까. 요거 들어가고 황진이 오페라 사이즈 이런 아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봤을 때 10cm 안쪽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제클린 하나 가격에 얘네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7종에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10만원에 내려가시면 되세요. 이 제클린이 워낙에 몸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주인공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선물로 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인터넷 가격으로는 이게 10만원이고요 이제 그 우리가 보여드리는 제일 착한 가격은 한 8만원 정도에 판매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가는데요. 여기 10만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10세트 한정으로 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 제클린 세트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긴 영상이에요. 지금 사이즈를 자로 재느라고 더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창이고요. 고급이고요. 초창기 마리아, 초창기에 사장님께서 데려와서 키웠던 그런 다육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데려가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고요.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힐다육이에요. 화성에 있고요. 정남면 오일리에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데려가셔도 되시고요. 택배 주문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버너 세트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9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십니다. 보통 7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